안녕하세요. 축구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저희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있는 캥거루 가죽 터프화를 해외 직구로 구매해봤는데요. 터프화를 무려 20만 8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터프화보다는 가격이 비싼 편이죠.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지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터프화는 아식스 C3 FFTF입니다. C3는 Confidence, Challenge, Creation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2021년 8월에 출시한 C3 FFTF는 2010년에 출시한 C3 TF를 업그레이드하여 출시된 모델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검정색 바탕에 흰색 아식스 로고로 굉장히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입니다. 골드 컬러로 아식스와 재팬 C3를 새겨 포인트를 줬네요. 이번 터프화는 모든 어퍼가 캥거루 가죽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제가 큰 기대를 해서인지 부드럽지만 생각보다는 큰 특징이 없는 어퍼로 느껴졌습니다. 앞코 부분에는 아웃솔에서부터 이어지는 고무로 덧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로 박음질까지 되어 있어 내구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무로 덧댐이 된 단단한 앞코가 토킥을 사용하기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텅은 분리형 텅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텅의 외부는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는 스펀지처럼 푹신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얇은 텅을 사용하여 볼의 감각을 느끼기 좋을 것 같습니다. 텅이 얇지만 푹신한 소재를 사용하여 착화감까지 기대가 됩니다. 뒤꿈치의 외부는 굉장히 단단하여 뒤꿈치를 잘 보호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터프화는 베트남산인데 영문으로 재팬이 새겨져 있어 조금 이상하네요. 뒤꿈치 내부에는 푹신한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인조가죽 같은 소재가 사용되어 내구성이나 쿠션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웨이드처럼 인조가죽이 뒤꿈치를 잘 잡아줄 수 있을 것인지 실착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솔에는 플라이트 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단단하게 발을 잘 지지해주는 미드솔입니다. 직접 눌러봤을 때 꽤나 푹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터드 모양과 배열은 아식스의 터프화인 데스타키와 동일합니다. 아웃솔 중간에 환기 구멍이 존재해 우천 시에는 착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웃솔이 탄성도 좋고 접지력도 좋아 보입니다. 인솔은 탈착이 가능하지만 큰 특징이 없는 인솔이었습니다. 20만원대의 터프화인데 인솔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아식스의 스페바 인솔이나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쓴 인솔이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무게인데요. 260mm 기준 약 238g이었습니다. 풀 캥거루 가죽과 고무 아웃솔을 사용했음에도 굉장히 가벼운 터프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아식스의 풀 캥거루 가죽 터프화인 C3 FF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입소문을 탄 터프화입니다. 입소문을 탄 만큼 실착이 더욱 기대될 만한 터프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실착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